이번 강좌는 참 이번에 그 미스터 트롯 열풍이 아마 그온 전국 각지 남녀노소 또 젊은 사람들도 지금 트롯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코디언으로 이곡 해달라 저곡 해달라 막그또 최근에는 또그 정동원이가 부른 뭐 우수 여백 뭐 이런 곡들이 너무 그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편곡해달라는 제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미스터 트롯에서 나온 많이 좋아하시는 곡들을 추려서 지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런 느낌. 요거 하고 느낌이 다르죠? 자, 그냥 이음주를 하면 이게 그냥 무난하고 요렇게 하면 통 튀고.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좀그 통통 튀는 구대와 막그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그 청포도 아래서 사랑을 속삭이는 젊음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또 스윙과 그 세디단이 주는 그 상큼함을 하자면 얘를 정확하게 띄었다가 넣는 그 느낌을 밸런스를 자기가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1번으로 누르고 얘는 2, 3번으로 번갈아. 자, 오른손 보시면 힘들겠죠? 요렇게 제가 오른손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라가 지금 지소금을 끌고 나가는데 얘는 지금 아직 제하고 우의 리듬만 이거거든요. 근데 밑에 지소금을 또 눌러야 돼요. 그러면 요런 소리. 그렇죠. 이 위에 소리, 아래 소리 다 나오자면 바람을 이빠이로 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왼손은 계속 가는데 오른손은 그러니까 찐찐찐찐찐이야의 그 한마디에 지금 우리가 그네 박자가 있거든요. 한 박자짜리 4분음표가 하나, 둘, 셋, 넷. 여기다가 다 악센트를 바람이 가면서 툭툭툭툭 치면서 가야 그 찐찐찐 그 노래의 그 맛을 살리거든. 그냥 이게 아니고. 가만히 그 연주를 들어보시면 지금 앞에 찐찐찐찐찐이야. 여기도 따다. 여기 지금 악센트 넣은 거 보세요. 그다음에 완전 흩할때흩 여기도 또 악센트 넣었거든요. 흩 완전 찐이 또 여기도 또 악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싱코가 나오는 모든 부분은 리듬이 가다가 툭툭 치면서 가거든요. 왜그 악센트를 표현해줘야 노래가 그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찐찐찐찐 네 개가 있는 거는 그냥 앞 강박에다가 악센트를 치면 쉬운데 가다가 보세요. 그냥 이거 하고 벌써 악센트 치는 소리가 들리죠. 따단따 이거 하고 따다다 그냥 이거 하고 말로 하면 더 알기 쉽거든요. 따다라 이거 하고 따다따 하고 뭐가 달라요? 완전 다르죠. 오른손으로 보면 싱코 이건데 왼손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가야 되고 보세요. 하나 둘셋넷그 차별화를 두고 좀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요걸 한번 넣어봤는데 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끌리네 여기 네. 이거예요. 끌리네 솔 짝짝 그러니까 솔하고 마이너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서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솔리 요겁니다. 요똑두 번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다시 보세요.
듣기는 쉬워 보여도 연주를 들으면서 참고를 하시고 본인만의 어떤 멋진 스타일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